이번 그 광양에 있었던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한 그 폭력적인 진압, 수갑을 뒤로 채우고 머리와 몸 사이에 있는 목을 무릎으로 꽉 누릅니다. 이건 완전히 폭력적이고요. 이건 경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고공에 있는 노동자가 혼자 올라가 있어요. 거기를 그 육계 중대가 올라가서 곤봉으로 머리를 계속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유혈이 낭자하게 됐죠. 이거 경찰법 위반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싸우고 그다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들이. 그 경찰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언니? 저희가 이제 집회나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거고요. 그렇죠. 유엔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신고제죠. 허가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신고의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폭력적이거나 이러지 않다면,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제가 다 신고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래도 평화적인 집회는 불법, 폭력적으로 진압하면 그게 불법인 겁니다. 집시법 위반을 오히려 경찰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헌법 위반을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헌법 21조엔 모든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고 거기 경찰에게 특진을 안겨줄 테니까 진압해 이런 거죠. 이러면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어요. 근데 이거 다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존중실천단, 실천국회의원단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날 반인권정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도 여셨던 건가요? 지금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원래는 폭력적으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 그러니까 경찰 직무집행법, 경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진압을 할때 이렇게 곤봉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자인 경우,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아주 약자인 경우에 한해서 그 범죄자가 그 범죄를 행위를 할때 일정 부분 경찰이 힘으로 제압을 했을 경우에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경찰이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 경찰은 형법, 민법상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함부로 곤봉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경찰이 함부로 목을 짓누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광양에서 있었던 일이요. 광양 경찰서장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광양경찰서장, 그리고 광양경찰서 지시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요? 광양에서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남경찰청에서 지시한 것 같고요. 그럼 그래요? 이 전남경찰청장은 그냥 했을까? 당연히 경찰청장의 지위가 있었을 것이고요. 윤희군요. 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도 벌써 물러났어야 될 사람이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윤희근은 그냥 했을까?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 제대로 진압해라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집회, 라고 규정을 그들이 짓는 건데요. 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그런 집회다라고 말씀드리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폭력과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